뭐라도 말 좀 해봐. 애 말이 없어. 죽었나 봐. 간식을 사는데 먹질 못하니. 예. 안녕하세요. 환입니다. 예, 제가 올해도 오크레이터스 공모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기업과 크리에이터를 매칭시켜 크리에이터를 양지의 세계로, 그리고 기업에게는 제품 홍보의 기회를 주는 공모전이죠. 저는 이게 매칭되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주식량이에요. 치약처럼 짜서 먹는, 아시죠? 근데 민수용이어서 고양이가 모델이에요. 그래서 상품명이 KCP가 아니고 고양이 간식이에요. 저희 집에 고양이 없는데 얘는 그냥 인형이거든요. 제가 하는 짓이 고양이 같아가지고 뭐 매칭이 된 건가? 야, 이거 어떻게 진행하지? 아니, 제가 먹어보고 무슨 맛일까 설명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사람이고 고양이랑 미각이 다르니까요. 다행스럽게도 제 주변에 고양이를 4시나 키우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먹여보고 놀아주기도 하면서 고양이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제 같은 서열이면 친구 사이에 뭔가 이렇게 서열이 있는 그런 느낌? 제가 여건이 안 돼서 못 키울 뿐 고양이를 좋아하거든요. 괜히 애들이고 방송하는 게 아니에요. 고양이가 없으니까 고양이 인형이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사람이 먹는 음식,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 위주로 만들었어요. 즉, 제가 생각한 요리는 음식을 먹는 대상이 사람이었죠. 근데 이 친구가 고양이 사진을 보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들은 뭘 좋아할까? 무엇을 맛있어 할까? 아니, 고양이에게 맛있다는 기준은 무엇일까? 네, 오늘의 주제는 고양이와 인간의 미각 차이입니다. 예,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이런 스테이크? 콩피?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또 이런 것도 있죠. 예,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먹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해요. 그리고 먹으면서 행복해요. 또 이것을 위해서 돈을 벌고 일을 하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산다 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먹기에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보기만 해도 식욕이 당기는 이 음식, 고양이에게는 안 좋은 음식이라는 거 아시나요? 일단 고양이에게 염분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신장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저 같은 인간은 어느 정도 염분을 섭취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제 추측이에요. 일단 인간은 타 동물에 비해서 피지컬이 약해요. 그렇다 보니까 틈만 나면 식량을 비축하는 방식으로 생존해 왔어요. 그렇지만 음식은 오래 두면 상하는 법이죠. 문제는 그거죠. 인간의 소화기관은 그렇게 생각보다 튼튼하지 않아요.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좀 심하게 탈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의 부패를 지연을 시켜야 됐어요. 그러한 처리법 중 하나가 바로 염지였어요. 즉, 상당히 오랫동안 고염분을 섭취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몸이 진화를 했을 거라는 거죠. 좀 엉뚱한 소리죠. 근데 개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개의 조상은 원래 육식이죠. 근데 사람과 생활하면서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탄수화물을 잘 받아요. 그리고 배추잎도 먹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거기서 나온 말이죠. 자, 그럼 우리의 친구 고양이는 어떨까요? 이렇게 작고 귀엽고 이쁘죠. 근데 얘들 맹수예요. 뛰어난 동체 시력, 날카로운 발톱, 그리고 뾰족한 이빨, 그리고 뛰어난 야간 시야까지. 즉, 사냥에 타고난 타입이에요. 그래서 인간처럼 비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의뢰 애들이 사냥 성공률이 높거든요. 뱀이 공격하면 피해요. 물론 소량의 염분이 필요한 건 사실이긴 한데 그건 사냥감의 고기, 그리고 피 속에 충분히 들어있어요. 즉, 요약하면 인간의 고염분은 생존에 필수였어요. 그렇지만 고양이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야 고양이는 짠맛, 단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여나 염분을 섭취해도 혀에서 경고를 못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염분이 치명적인 거예요. 그리고 염분뿐만이 아니에요. 양파, 대파 역시 치명적입니다. 왜냐면 양파에 있는 성분이 혈액의 적혈구를 파괴하거든요. 그리고 심각한 빈혈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을 용혈성 빈혈이라고 해요. 이거는 고양이뿐만 아니라 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밖에 향이 강한 식품을 좀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트라던가 바질 같은 거 이런 거 못 먹. 아, 근데 얘는 그걸 좋아한다네요. 저 다리야, 그거 고기 아니야. 예, 보시는 바 같이 고양이에 따라서 이런 거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고양이는 다 좋아하는데
그거 안 먹는 애들도 있어요. 뭐랄까 음식을 상당히 가리는 편이에요. 즉 편식이 심한 동물이죠. 그리고 같은 성분의 사료라도 제품에 따라서 좋고 싫고 이게 정말 심하거든요. 이렇게 까다롭다 보니까 식사를 챙기는 것도 일이에요. 일단 고양이에게 제일 좋은 음식은 원물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생선 이런 거 그대로 주는 거예요. 단 위생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얼려서 해동한 후에 주는 편이 좋다고 해요. 그리고 어린 고양이는 익혀서 주는 편이 좋겠죠. 근데 솔직히 귀찮을 거예요. 그냥 사람만 하더라도 매일 밥하고 반찬하는 거 귀찮아가지고 사먹고 하잖아요. 제가 후방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얘기했죠. 야 이런 걸 누가 집에서 해먹냐, 사먹고 말지. 사람이 먹는 것도 이 정도인데 뭐 고양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보통 건식 사료를 많이 줍니다. 왜냐면 식재료로 관리할 일이 없죠. 그리고 잘못해가지고 상한 거를 먹일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요즘은 사료가 잘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애들이 잘 먹는 거 찾아가지고 먹이면 되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건식 사료를 계속 줘도 좋을까요? 아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제가 고양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고양이라면은 이게 시리얼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딱 생긴 게 시리얼 같잖아요. 나에게 좋은 영양소가 다 들어있긴 한데 매일 이런 것만 먹는다면은 아 왜 우리 집사는 이런 것만 줄까? 자기네들은 생선 고기 먹으면서 왜 나한테는 시리얼만 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고양이랑 저는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요리하는 사람으로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먹다 보면 질려하지 않을까, 그냥 시리얼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찾아보니까 그 고양이에게 건식 위주의 식사는 그렇게 좋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냥 원물은 수분이 풍부하지만 건식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애완묘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 고양이 주인이 물을 넉넉하게 주니까.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길고양이 수명은 집고양이에 비해서 매우 짧다고 합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그리고 수분 섭취는 충분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도 집고양이도 습식, 식품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말했죠. 캐시피. 이건 고양이를 위해서 만든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료 같은 식사는 아니고 간식, 반찬 그런 거. 비슷한 제품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참고로 이거 휴먼 그레이드예요. 즉 사람이 먹는 재료로 만들었어요. 그 곱게 갈아가지고 끓이는 방식으로 만들더라고요. 그 아이 이유식처럼. 자 일단 맛을 볼게요. 뭐 휴먼 그레이드니까 사람이 먹어도 되겠죠. 대표님께 여쭤보니까 뭐 먹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짜서 맛을 보겠습니다. 어우 되게 싱겁네요. 그리고 원재료 향이 강하게 나요. 그러니까 닭고기라던가 연어 향 같은 게 납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누린내, 비린내 이렇게 나는 거고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스테이크를 구울 때 소금을 넉넉하게 뿌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싱거우면 누린난다, 막 느끼해서 먹다 질린다 그러잖아요. 딱 그거예요. 사람이 먹으면 먹다가 질리는 그런 맛이에요. 그다음 여기는 향신료가 안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그 향이 더 강해요. 근데 고양이에게는 이게 맛있는 거라고 해요. 즉 고기에서는 고기 향이, 생선에서는 생선의 향이. 이게 고양이의 취향인 거죠. 그리고 재미있게도 고양이는 이 단백질의 맛을 일종의 단맛으로 인식을 한다고 해요. 정확히는 아미노산 자체의 단맛이 있어요. 근데 고양이는 이 감도가 인간보다 훨씬 높다고 해요. 반면에 상아 단백질은 쓴맛으로 인식을 한다고 해요. 즉 어떻게 보면은 이들도 미식가라고 할 수가 있죠. 단백질에 한해서는 인간보다 뛰어난 미식가. 물론 이거는 갈아가지고 가열한 화식이긴 한데 수분이 넉넉한 습식이니까 자연스럽죠. 원래 고양이는 야생에 있을 때 습식을 했잖아요. 근데 인간의 편의성 때문에 건식을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이게 건강하고 연관성이 높은가 봐요. 왜냐면 습식을 병행한 고양이가 그렇지 않은 고양이보다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즉 고양이 입장에서는 평생 시리얼 먹는 게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자 오늘의 결론, 사람이든 고양이든 습식이 좋다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과 고양이의 미각 차이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저에게 발명가 있었다면 뭔가 더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워요. 그 조카가 귀여워가지고 아 이뻐라 하는 거랑 내가 내 아이를 직접 키우는 거랑 다르잖아요. 반려동물도 살짝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이 귀엽다고 내가 입양받아가지고 막 키울 수 없죠.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일단 반려묘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편의성 때문에 건식을 해야 되는
고양이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특히 내가 사랑하는 반려묘라면 음식에 신경 쓰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든 고양이든 좋은 걸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고.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